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북동부의 보로바 지역 영토를 수복한 뒤 국기를 개양하며 환호합니다. 이번에는 남부 헤르손 지역 마을입니다.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거침없이 이뤄지면서 러시아 점령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, 헤르손,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해 자국령으로 공식화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보급과 교통의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동부 루안스크와 남부 헤르손 두 개 주의 러시아의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 10여 곳을 탈환하며 진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.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폐허입니다. (목소리) 퇴각한 러시아군의 고문실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고문하며 뽑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리가 대량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또 방독면을 씌운 채 불붙은 천 조각을 집어넣어 살해한 뒤 생매장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.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고문실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며 작은 아우슈비츠라며 러시아군의 만행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. 지난달에는 또 다른 지역의 러시아 고문실에서 사용된 전기의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Усі злочини російських окупантів на українській землі реально розслідувати і притягнути винних до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. Усіх винних. 러시아가 전선 곳곳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우크라이나의 핵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. 영국의 신문 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 실험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YTN 김상우입니다.